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광고물 때문에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국도 7호선의 삼척교 인근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태백에서 삼척으로 자전거 여행을 온 자전거 동호회원 한 명이 인도에 걸린 현수막에 걸려 다쳤습니다. 인도를 가로질러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목 부분이 걸려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가로등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목을 뭔가 막 싹 걸어가 잡 당겨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몇 바퀴 굴러가지고 헬멧이 안 썼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게 아주 찌그러 그 밑에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헬멧이 금이 갈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 그동안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이 같은 안전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함께 만들어지면서 불법 광고물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속이 곡각지점 등 운전자의 안전에 우선하여 지도단속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광고물 단속법이 정치활동의 자유와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표현의 자유도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